안녕하세요. 탑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일을 복직을 하면서부터 저희 친정에다가 아기를 맡겼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저 아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고 거의 이제 처가살이처럼 거의 붙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 남편이 친정아빠한테 굉장히 잘했었고, 그 장인어른한테 사랑받고 다 자기도 또 잘하고, 뭐 같이 뭐 목욕탕도 가고 야구도 보고 그랬거든요. 친정이랑은 해외여행도 3번 갔다 오고, 저희 가족여행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이제 남편이 다 쌓이고 쌓인 거죠. 장모님도 싫고, 이제 저희 집안도 다 싫고, 그러면서 장서 갈등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오, 잘 지내다가 사이가 그러니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굉장히 좋아하고 친정 가족들과 남편 사이가 좋았는데 현재는 장모님, 그러니까 장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진짜로 이 장모님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혼을 경험한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 사유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여성의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 2위는 경제 문제, 3위는 외도, 4위는 폭력, 5위는 고부 갈등이었던 반면 남성 1위는 성격 차이, 2위는 외도, 3위는 장서 갈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서 갈등이 고부 갈등보다 더 중요한 순위가 더 높네요. 그렇죠. 이혼 사유가 됐던 거죠. 근데 요즘에 저도 듣기에는 시월드보다 처월드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장서 갈등이 장기적으로 선한 관계라는 게 그런 지금 말이에요? 잘 그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예. 잘하네.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볼때 이유가 딸의 손주를 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